연습생 때부터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바라보는 선배님들의 선배님들의 선배님이시잖아요. 어우, 좋아. 선배님들의 선배님들의 선배님들. 되게 높은 분이에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절대 뵐 수 없는 분이신데, 랄라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저도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우주소녀의 다영 씨.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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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맞아, 아기 때, 아기 때. 더 이뻐졌는데, 근데. 예, 더 이뻐지신 거 같아요. 아기 때 또 나랑 닮았다고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크면서는 예뻐져가지고 나랑 안 닮아서 속상해 약간. 아니, 애교가 굉장히 많아서 애교송도 유명하셨어요. 그렇죠, 애교송. 혹시 어떻게 송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저요? 하시려고 얘기 꺼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저... 자, 다영 씨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너무 잘해, 다영 씨가.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비타민 덩어리, 비타민 덩어리.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유, 귀여워. 5, 6, 7, 8.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랄라랜드. 어떻게 어떻게. 와, 시원시원하시다. 태일 씨는 어때요, 선생님 보니까? 저도 사실 실제로 뵈니까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막 노래방 가서 부르고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우리 블락비 너무 팬인데 네. 태일 씨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그러니까 저 춤인데. 아, 예전에는 이 가수 선후배들끼리 예. 뭐 그 음악 프로그램 끝나면 다 같이 1위한 사람이 맞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너무 좋았겠다. 진짜요? 다 거기 다 모였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럼요. 옛날에 막 1위하거나 아니 네. 방송 많이 하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쐈죠. 그렇죠. 1위가 그럼 가수들이 거기서 막 바글바글 했는데 항상 오,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키가 커? 그러면 항상 서장훈이 어슬렁어슬렁. 아. 너무 튀겼다. 네, 연대 동구부도 우승하고 또 놀러 갑자기야, 장훈이 형 갑자기 등장하셨네. 근데 그때마다 왜 계셨었던 거지? 그러게. 아니, 거기는 가수들 모이는데 네. MC로. 아니, 저는 그냥 또 아름아름 친구들도 있고. 아름아름. 예, 그래서 거기가 물이 좋다길래 그냥. 그래서 거기 가서 노래하시면서.